아니 이런 건가요? 그러니까 두 분이 처음 이제 그 오디션 봤을 때가 나이가 14살이었고 17살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서로의 어떤 성향도 바뀐 건가요? 어떻습니까? 좀 수윤 씨가 좀 생각을 해보시게. 엄청 많이 바뀌었죠. 오히려 예전에는 제가 더 욕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저는 점점 욕심이 없어지고 오빠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지는 이렇게 반대로 성향이 되기도 하고. 아 요즘 좀 욕심이 좀 많아요? 너무너무 많죠. 어떤 욕심이? 아니 이것도 이렇게 되네요. 이게. 그 욕심이 많지는 않은데 제 입장에선 좀 되게 자유롭게 오는 대로. 왜 위인전 쓰고 싶다며? 왜 위인전 쓰고 싶다며? 야, 이거는 위인전? 그런데 네.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네요. 근데 좀 위인전 네. 벌써 쓰긴 좀 그렇지 않아요? 아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. 이제 이거는 이제 내 이야기로 책을 써보고 싶어는 되는데 아니 그냥 남이 써준 너무 위대해서 남이 써주는 거 있잖아요. 아 진짜? 막 헬렌 켈러님이나 이런 헬렌 켈러님? 아까 이찬혁 군은 몇살에 태어났다고 네네네. 아 진짜? 네. 아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뭐가? 그게 목표예요, 제. 아, 내 위인전을 누군가 써주는데. 네. 그 마지막 글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? 보통은 뭐 이렇게 해서 그는 어디서 어떻게 잠들다 이렇게 끝나는데. 아니. 그는 지금 어디 있나? 뭐 어디 사라질 거예요? 사라졌구나. 그거는 계획이 없는데. 아니 뭐 약간 뭐, 그런 좀 신비한 열린 존재가 결말인 거죠. 어. 그러면 그거를 어디로 사라져서 마무리가 되는 그 위인전에 네. 진짜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떠날 겁니까? 아니면은 수현 씨 정도한테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. 아무도 모르. 아무도 모르게. 네. 수현 씨는 아니, 떠날 거라고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하는 건 아니지만. 겁은 또 많네.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? 그치. 그치.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네. 아, 혹시 저희 쪽에서 섭외가 이렇게 갔을 때 두 분 다 어떠셨어요? 얘기 좀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? 일단 저희 가족들 너무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항상 저희 엄마 아빠가 너네 예능을 잘 안 해도 유퀴즈는 꼭 나가라 나오면 찬혁 씨는요? 저요? 네. 때가 됐다. 어떤 때가? 한 줄 기록할 때가 됐다. 야, 대단하다.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너무 걱정돼요. 아니, 좀 재밌게 나갈 거. 그죠? 아, 요즘 뭐 우리 예능 쪽에 이런 캐릭터가 없어요. 이런 캐릭터 내가 아, 요즘 귀한 캐릭터인데. 네.